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2020 MTN 방송광고 페스티벌 CF스타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4시에는 서울 영등포 글래드 호텔에서 2020 MTN 방송광고 페스티벌 시상식이 개최가 되었는데요. 임영웅씨는 시상식에서 CF스타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임영웅씨는 쌍용 자동차, 청혼아이스, 웰메이드 등등 다수의 CF에 출연을 했는데요. 임영웅씨는 무대에 올라 CF스타상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다. 제 인생에서 이런 날이 찾아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며 1년 사이에 제 인생이 정말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다며 쌍용 자동차의 광고 문구를 활용한 재치있는 소감을 전 했습니다. 이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다며 영웅시대 파이팅! 이라며 팬분들에게 인사도 전했는데요. 이후에 임영웅씨는 수상 소감과 함께 이제 나만 믿어요로 축하 무대를 펼쳤습니다. 또한 이날 임영웅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하고 싶은 광고에 대한 질문에 들어오면 무엇이든 다 찍고 싶다며 특히 스포츠 쪽을 좋아해서 스포츠용품 광고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다들 뭐합니까? 임영웅씨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는 24일부터 미스터트롯 콘서트로 팬분들과 만날 예정인 임영웅씨는 오랜만에 팬분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진작 뵀어야 했는데 이런 자리가 드디어 마련이 되었다. 저 또한 너무 설레고 기다렸다. 이번 콘서트는 꼭 연기되지 않고 무사히 성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활동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코로나19가 좀 진정돼야 전국을 다니며 팬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빨리 팬분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임영웅씨의 CF스타상 너무도 축하드립니다. 와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같은 날 밤 10시에는 임영웅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출연한 TV조선 뽕숭아학당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뽕숭아학당에서는 그룹 코요테 멤버의 김종민씨, 신지씨, 백가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이에 붐씨는 우리의 꿈은 장수다, 이 그룹이 23년이 됐다라며 코요테를 소개했습니다. 이에 코요테는 명곡이죠 순정을 부르며 등장해 흥을 끌어올렸는데요. 이후에 신지씨는 너무 보고 싶었다, 김종민씨와 백가씨가 그 어떤 스케줄보다 기대를 하고 여기에 왔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더라 라고 말했으며 김종민씨는 부모님은 찬원씨, 누나는 영웅씨가 원픽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가씨는 임영웅씨 때문에 어머님과 싸웠다고도 고백했는데요. 백가씨는 얼마 전 어머니와 싸웠다며 어머님께서 내가 임영웅을 낳는 건데 백가를 낳았다 라고 하시더라, 너무 서운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 정말 대박이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를 들은 임영웅씨는 백가씨의 어머님께 제가 막내 아들 하겠다 라며 영상 편지를 전달했는데요. 이후 임영웅씨를 비롯한 트롯맨 F4는 김종민씨와 엉덩이 대결을 했습니다. 그중 임영웅씨는 김종민씨와 엉덩이 힘 대결을 했는데요. 이에 앞서 임영웅씨는 허벅지 힘 대결에서 1위를 차지하며 예쁜 하체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엉덩이 힘 대결에서는 임영웅씨와 김종민씨는 박빙으로 나무 젓가락을 엉덩이로 부러뜨리며 대결에 나섰습니다. 임영웅씨는 김종민씨 를 따라잡기 위해 안간 힘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붐씨가 휴식시간 수박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에 임영웅씨를 비롯한 트롯맨 F4와 코요테 멤버들은 얼굴에 수박씨 뱉기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트롯맨 F4 중 가장 먼저 임영웅씨가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임영웅씨는 코밑에 수박씨를 뱉어 임서방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임영웅씨는 MT 장소인 가평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과거 MT에 얽힌 에피소드를 공개했는데요. 임영웅씨는 MT에서 썸이 있었냐는 질문에 저는 썸이 없고 쌈이 있었다, 저는 말리는 입장이었다 라며 여성분을 두고 실랑이를 했다 라며 회상했습니다. 이어 그 생각을 하니 아, 저 바보들 그때 왜 그렇게 싸웠나, 사랑의 바보들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며 더 너치에 사랑의 바보를 불러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스페셜 무대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공개됩니다. 오늘 밤 10시에는 임영웅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7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되는데요. 이날 사랑의 콜센터에서
영상에서는 탑7과 류지광씨, 강태관씨, 나태주씨, 노지훈씨, 김중현씨, 황윤성씨, 남승민 군으로 구성된 콘세븐이 함께 여름 특집 3탄 환상의 트롯 짝꿍 특집이 진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탑7 중 1명과 미스터 트롯 콘서트 멤버 7인 콘 1명 중에서 짝을 이뤄 듀엣으로 신청곡 대결을 펼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오는 24일부터 시작될 미스터 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선보일 스페셜 무대들을 공개를 하며 안방 극장을 콘서트의 열기로 들썩일 전망입니다. 특히 매회 콘서트마다 다른 스페셜 무대를 가동시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임영웅 씨와 장민호 씨가 각각 꾸미는 듀엣 무대를 선사할 예정인데요. 이에 두 사람이 누구와 어떤 무대를 장식할지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상의 트롯 짝꿍 특집에서는 콘서트에 합류한 멤버 7인이 콘7으로 뭉치는데요. 이는 이전처럼 탑7과 콘7의 대결이 아닌 탑7 중 한 명과 콘7 중 한 명이 듀엣을 이루어 총 7팀의 신청곡 대결을 통해 단 한 팀의 최고의 짝꿍을 선정합니다. 이에 14명이 본격 대결을 앞두고 불꽃 튀는 짝꿍 선정에 돌입하는데요. 짝꿍 고르기에 나선 14명 트롯맨들은 마치 사랑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승부욕을 내비칩니다. 더불어 탑7은 자신이 원하는 콘7 멤버와 커플이 되기 위해 강력한 매력 어필도 하는데요. 이에 배신과 질투가 난무하는 가하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달콤한 멘트와 애교까지 각종 필살기를 내놓으며 분투할 예정입니다. 과연 14명의 트롯맨들 중 마음이 통한 커플은 누구일지, 그리고 7팀의 구성은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노래방 점수에 따라 짝꿍들의 순위가 매겨지는 만큼 각 팀은 점수 더블 찬스를 두고 치열한 두뇌 싸움을 펼치는데요. 각 팀은 다른 팀의 선곡에 아, 이 노래 점수 잘 나온다, 우리가 좀 위험하겠다 라며 팽팽하게 견제도 합니다. 이는 두 사람이 부르는 만큼 잔망미부터 텐션까지 두 배를 더해 환상의 케미 짝꿍 특집의 승리는 과연 어느 팀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제작진 측에서는 탑7과 콘7은 콘서트를 위해 갈고 닦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대방출하며 환상적인 케미에 색다른 무대를 안겼다며 미스터 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안방극장 1열에 고스란히 옮겨놓을 여름 특집 3탄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임영웅 씨를 비롯한 미스터 트롯 탑7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바로 오늘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